늙어서 갈 때가 되면 그저 자는 듯이 가는 듯이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부처님한테 기원을 드렸는데, 아유 세상에 이를 어쩔고 이를 어쩔고 그래. 엄마 어떻게 하실 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엄마가 우리들 곁에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진 좋아요. 아시겠어요? 아시겠냐고요 엄마. 그래 그래 안다 안다 고맙다 고마워. 저기 따님이 오셨습니다. 아 예. 야 지혜야. 아빠. 어 이리 와. 이리 들어와. 얼른. 엄마 지혜 왔어요. 할머니. 아이고 그래 아이고 우리 지혜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.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? 아이고 참 내가 왜 지혜를 몰라. 세상에서 제일 우리 이쁜 손녀딸 지혜. 아이고 아이고. 할머니 저 김서방이에요. 어 그래 김서방 김서방 아이고 김서방 그래 앉아 앉아 이리 와. 아이고 우리 김서방 앉아들 앉아. 아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한심했으면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난 누군지 알아보겠냐고 그럴 거 글쎄. 어? 그래 촬영하고 오는 거야? 네. 아휴 배우 됐어? 네. 아이고 기특한 것들. 아이고 기특한 것들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착한 김서방. 오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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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냐. 오냐.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. 아 그럼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. 나가이 우리가 쌍무지개지 시집갈 때까지 보려고. 그래 고맙다.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는 일 다 잘 되길 바란다. 예 어머니. 내가 말로는 다 표현 안 해도 너희 내외한테 항상 감사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? 예. 아이 세아가. 네, 어머니. 저 그 말이다. 거시기 저 거시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해. 그랬죠. 쌍둥이 한 번만 더 놔버려라 야. 아유 아버님 아 그건 악담이세요. 뭐 악담이래. 내 지금에 쌍둥이 저 이번에 아들 한번 놔버려 그냥. 언제 안 온다. 아따 그 연지 땀시로 참. 두리님 연지 올 거예요. 참 여보. 그래 그래. 아가 앉아 앉아. 예 아버님. 세뱃돈 받아야지. 아유, 세뱃돈 주실 거예요, 아버님? 너는 세뱃돈 없다니? 아, 왜요? 저 좀 주세요. 네. 너, 저, 누구 어머니한테 받아? 뭐, 세아가? 예, 아버님. 참, 그동안 여러모로 참, 거시기 했다마는, 자, 앞으로 다 잊어버리고, 이. 우리 모두 다 희고 어리고 살자, 이. 예, 아버님. 그리고, 아나, 아나, 아나. 아, 아버님. 아, 봐도. 봐도 팔 떨어진다. 아유, 아버님. 아따, 그걸 건네줘 보니까 그냥 팔이 하늘로 날아갔다. 오! 그렇지, 우리 쌍둥이야. 촬영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답니다. 눈밭, 스키장 등등 어려운 촬영이 많았다는데 기대가 크죠? 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송지혜 씨네 아기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무럭무럭 잘 크기를 기도합시다. 꽃피는 봄이 오면 송지혜 씨와 팬들의 만남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요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아버님, 이건 세뱃돈으로 너무 과하세요. 원래? 그러니까 네 주는 거지. 그게 보통 귀여운 게 아니다. 마지막 한 개 남은 거예요. 뭔 소리인지 알겠냐?
아버님, 어머님 감사합니다. 아, 저도 세뱃돈 주세요. 네? 어? 응? 예? 네? 아, 예. 아니, 우면풍토에 이렇게 커요? 네. 어? 연지! 연지다! 얘기예요. 이런 거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? 상상도 못한 곳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거 말이야.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사랑. 목숨을 안 걸어도 내 여자라면 목숨 다음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? 너무너무 가지고 싶고. 이래도 아니야? 이래도 아니냐고!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. 어! 아니. 괜찮니? 미안합니다. 나이?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거. 잘 자, 미쓰리. I love you!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어여쁜 사랑 이야기.